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 좋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모양으로서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조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 실전에서 이런 한 방을 찾아내시면은 상대방은 아주 꼼짝 못합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이 한 방, 과연 어디가 급소일까요? 급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급소, 이렇게 젖히는 게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으면 패로. 아, 패로 잡는 거는 실패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패가 됩니다. 이렇게 패를 해야 되겠죠. 패는 실패예요. 패 없이 아주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는 이 한 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 두면은 이거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묘한 곳을 집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뻗는 거는요, 단수 당하면은 뭐 어디 살아날 길이 없죠. 이쪽 뻗어도 단수 당하는 순간에 선수로 넘어가면은 뭐 백이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럼 어디든지 단수를 쳐봅시다. 단수 치면 뻗고요. 아, 이것도 지금 단수 치니까 아 이게 여기 놔야 되는데 선수로 넘어가잖아요. 여기를 먼저 잇는다. 그럼 여기 이렇게 막아도 여기 호구친다. 이거 단수점은 패를 버티니까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 형태는 집이 날 수가 없죠. 집 나는 모양이 안 됩니다. 죽었어요. 요 한 방을 맞으니까 이쪽을 단수 쳐도 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두면은 선수로 넘어가고, 자,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요거 기분 좋다고 여기 두는 순간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살았어요. 요 젖히는 수가 선수 되면은 여기가 한 집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젖혀야 돼요. 그럼 이쪽 젖힐 때 맞고, 요 사활이 이제 요렇게 뻗었을 때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젖히면요, 이것도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먹여쳐야 될 때, 이거 따는 게, 요거하고 또 패가 됩니다. 아, 이거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패가 돼요. 요거 탁골인지 다와서 패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뻗었을 때는 아, 이 사람 이거 꽁수 쓰는 거예요. 꽁수. 여기 먹여치면 됩니다. 먹여치고 여기 두면은 이렇게 뻗으면 여기 옥집이죠. 따면은 이거 단수치면 요건 한 점은 영역가도 없습니다. 따봤자. 그렇죠. 요 한방에 백이 어디 받을 데가 없는데요. 여기 둔다? 그럼 아무 쪽이나 뻗으면 됩니다. 아무 쪽이나. 이쪽 뻗을까요? 이게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면은, 여기 두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쪽을 젖히고. 똑같아요. 여기 뻗었을 때 여기만 먹여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집으면은 상대방은, 둘 것이 없습니다. 다 도봤죠? 요 한 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 좋은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